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어떤 대출은 굉장히 필요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대출이 어떤 경우에는 약이 될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대출은 필요로 하고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대출을 잘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출은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 세대 때부터 그 항상 빚은 나쁜 것이다. 그쵸? 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남의 돈을 쓴다는 게 쉽지,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맨날 내 노동력하고 그냥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는 먹고는 살아요. 먹고만 살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뭔가 좀 단계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발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사는데 잘 살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 정말 매일같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그냥 밥 먹고 그러고서는 미래가 없진 않죠. 뭐 자라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나도 조금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게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뭐 정말 훌륭하신 스승을 만난다거나 좋은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읽은 책도 있었고, 남의 돈과 남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한은 부자가 될수 없다. 내 돈하고 내 시간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다.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남의 돈은 뭐 대표님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의 가장 핵심은 은행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지인론, 가정론 뭐 있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저한테 돈을 그렇게 꺼주겠어요. 그냥 은행에서 꺼줄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면 그걸로 충분히 내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약이 될수 있지만, 그 반대로 그 사다리는 좋은데 대출을 제가 만약에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버는데 이자하고 원금으로 한300 나간다. 이러면 그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독배죠, 독배 그거는. 그쵸. 그래서 내가 감당할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쪽은 대출 이자 원금 갚는 쪽으로 하고, 한쪽은 그냥 생활하는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거 저는. 그러게요. 가족의 또 평화를 위해서도,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고마워 하시는 분들은 연간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3억이면 뭐 3%라고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그 집값이 1년 사이에 뭐 5000만 원 올랐어요. 뭐 이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판건 아니고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집이지만, 지금 그 집을 새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 못살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큰 위안도 되고, 그러니까 좀 힘이 나고요. 그런 생각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써붙인 거, 열심히 일하러 가야 된다,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네, 뭐 그런 이렇게 표어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얼마나 귀여운 신혼부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데?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부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잘 모아서 뭐 빚은 이자하고 원금 조금씩 갚고도 뭐 남는 분들이 돈이 있으면 그거를 또 모아서 뭐 상가를 산다거나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토지를 산다거나 뭐 그렇게 또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이 대출이 정말 약이 된 대출이고요. 독이 된 거는, 예전에 한번 그분은, 저도 이제 좀 되게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값이 막 오르지 않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뭐 어디지 어찌 되게 이렇게 좀먼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북한에 가까운 지역이었던 것 북한에 가까운 지역, 같은데, 예. 예. 네. 그랬는데
6억이었는데 뭐 대출을 4억을 받았는데 집값이 4억이 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그때 시세를 보고 아니 집값이 4억인데 어떻게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고민은 뭐였냐면 대환이었어요. 자기가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갈아타고 싶다. 근데 시세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대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있는 대출 연장해주면 다행이시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 보시면 그러면 그 오를 거예요. 라고 지금 많이 올랐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한 투자를 하셨어요. 그분이 집도 좀 있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대출은 그 삶에 되게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예전에 이제 카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전화 와요, 아침에. 카드사에서 갚으라고. 네. 그게 되게 시달리는 일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하고 이자를 잘 내면 은행에선 연락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연체를 하면 저 예전에 한번 그 제가 대출을 해드린 분인데 두 분 다 되게 H그룹에 직원분이셔가지고 연체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체를 했는데 하루 연체했어요. 하루.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 연체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들 정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근데 하여간 연체했다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인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어떻게 되신 거냐 그랬더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심을 바꿔 끼느라고 그 나라 유심을 끼면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몰랐다고 당장 빨리 갚겠다고 막 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은행은요. 그 연체를 하시면 2기라고 하죠. 두 번 연체를 하면 아시죠? 경매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연체하고 그러면 신용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때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대출을 잘 받아서 잘 쓰고 재산을 불리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방금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대환 문제가 그 경매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경락장 대출로 받았다가 나중에 이걸 주택담보 대출로 대환을 하려고 하는데 경락장 대출을 했을 때 기준과 주택담보 대출 했을 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대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대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팔지도 못하고 이러면 굉장히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환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대출을 받을 때 미리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좀 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셨던 그 대출에 대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포인트는 그건 같아요. 대출을 받는 시점이 부동산의 어떤 상승기거나 아니면 대출 받은 이후에 상승이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부담이 없는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아 이거를 대출은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매각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대출을 이렇게 신환한 반면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원금 대비해서 이자를 계속해서 내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 이게 오히려 더 희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무언가에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왕 대출을 실행을 시키려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하라고 그쪽으로 하네요. 근데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시장으로 가려면 뭔가 저희가 시드머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되잖아요. 내 자금 60%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세를 사셔야 되는데 전세를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 더 싸요.
이자를 계산했을 때 요즘 금리가 싸다 보니까 그리고서는 청약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조금 더 멀리 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비규제 지역에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너무 웃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계속 시세가 오르니까 저희가 대출을 할 때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 보면 법원 감정가가 기준가가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KB 시세가 보통 기준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KB 시세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가보다 그 KB 시세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대출 받을 때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니까 한도도 더 많이 나오는 빠지겠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반대인 분들도 저는 봤어요. 누구겠어요? 매도인이신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천불이 나죠. 맞아요. 안 팔고 싶은데 중도금까지 받았으니 안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막 심통을 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자기가 조금만 협조하면 매수인이 좋은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 협조도 안 하시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쵸. 근데 그분이 다행히 뭐 그거를 팔고 다른 걸 사서 뭐 그쪽도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데 그냥 팔기만 했다. 뭐 이런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속상해 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출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매매 대출이 됐든 전세자금 대출이 됐든 우리가 활용을 좀 잘 하셔서 내 돈을 조금만 아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대환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경매로 70% 대출 받으신 분들 우리가 예전엔 70%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환을 하려고 봤더니 40%야. 그죠? 한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때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40% 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문제가 없는데 70% 했는데 40%밖에 안 되면 정말 너무나 한도가 줄어들어서 내가 뭐 1억 5천 대출 받았는데 1억을 상환해야지 5천만 원 대환을 해준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주택자인 경우에. 특히 이제 경매로 빌라를 사셨던 분들, 예전에 한도 많이 주셨던 분들, 이제 매매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그런 분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빌라를, 요즘 빌라를 팔 수는 있는데 그 매수인 입장에서 그만큼 대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등기부상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대출 얼마. 그거만큼 해주면 자기 이거 사겠다. 면서 자기의 대출을 승계를 해달라. 예, 제가 이제 해드렸던 대출이니까 그 매수인한테 승계가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대출은 승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제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본인 또 그 상황에 맞게 그분의 소득과 부채와 주택수 이런 거에 맞게 대출을 나가는 거라서 이게 승계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물건을 매수할 때 특히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부를 떼어보고 기존 분이 얼마 대출을 받았나라는 거를 다들 되게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작은 계획 세울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대출하고 세금이 되게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출하고 세금이 되게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걸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금에서는 OP가 집으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대출에서는 오피스텔은 완전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완전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이제 소유한 것들을 이제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분양받은 거라서 뭐 이거는 규제에서 벗어난 집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집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거 그거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에는 뭐가 달라지느냐. 가장 최근에 바뀐 규제가 11월에 나온 대출이에요. 11월에 11월 20일 날. 이렇게 딱 나왔죠. 11월 20일 날 규제 지역이 늘어났어요.
김포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김포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좀 많은 지역이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대구 수성구. 수성구. 네. 네. 수성구는 원래는 투기 과열 지구였고 근데 이제 조정 지역으로 편입이 됐죠. 됐죠. 네. 근데 네. 대출에서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조금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구 수성구는 별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부산이 많이 바뀌었죠. 부산하고 김포. 그래서 이런 거 뭐 한간에는 뭐 이제 또 조정 지역이나 이런 걸 조금 조정한다라고 말은 나왔었었는데 아직은 발표는 없으니까 지금 11월 20일 날 발표됐던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들 이렇게 뭐 캡처를 하시든 국토부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걸 이렇게 프린트 하셔서 갖고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규제는 조정 지역 내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았어요. 그 영끌이라는 단어를 저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 정말 전부 신용 대출 최대로 받으셔 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적다 보니까 신용 대출을 받으셔 가지고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1억 이상의 신용 대출을 보유를 하신 분들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라는 규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대출을 이렇게 받으실 분들은 뭐 받고서 1년 후에 집을 사시던지 아니면 본인은 안 사시던지 아니면 9,999만 원만 받으시던지 네. 그런 뭐 그런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셔서 집을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신용대출 받고 집 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매매 잔금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 그렇죠. 인테리어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비용도 내고 그러니까 집을 등기를 하고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집을 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요즘은 은행에서 1억 이상을 잘 안 해주니까 어차피 아마 이제 1억 이상의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계획을 좀 원활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신고 같은 경우를 좀 늦추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 보금자리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네, 보금자리론이 정부 상품이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혜택도 좋고 금리도 싸고 되게 좋은데 거기에 이제 소득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합산 소득 7천이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못 받아요. 집값이 6억 이하여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혼인신고를 좀 나중에 하시면 한 분의 소득만으로도 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금자리론이 한도가 많이 나와요. 그 일반적으로 서울의 집값의 40%밖에 안 되지만 보금자리로는 최대 60%의 3억까지 물론 이제 3억이라는 제한선이 있긴 하지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런 소득 관련된 것도 조금 고민을 해서 그 신고 시기를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